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작아작 쉽게 무쳐 바로 먹을 수 있는 밥도둑 오이무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잘 담궈놓은 오이지 5개를 준비하세요. 물에 한번 오이지를 씻어주세요. 끝부분은 잘라내고 두툼하지 않고 얇게 썰어주세요. 썰은 오이지는 물에 한번 다시 씻어주세요. 바로 무치면 오이지 무침이 짤 수 있어 물에 20분 정도 담궈 놓은 후에 무치세요. 그러면 짠기가 제거되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만약 물에 너무 오래 담궈 놓으면 싱거워서 맛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쪽파 두 뿌리는 반으로 잘라 송송 썰어주세요. 마늘 두 알은 다져주세요. 오이지 물기를 짤 때 미리 배보자기에 물을 적시면 보다 편하게 물기를 짤 수 있어 좋아요. 짠기 빠진 오이지를 배보자기에 넣고 물기가 없을 때까지 꼭 짜주세요. 물기가 너무 많으면 무쳤을 때 질척이 있고 물기를 너무 많이 짜면 뻑뻑할 수 있답니다. 설탕 3분의 1스푼, 매실청 반스푼, 물엿 3분의 1스푼, 고춧가루 반스푼, 참기름 1스푼, 깨 1스푼, 쪽파, 마늘을 넣고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살살 버무려 주세요. 아작아작한 식감에 오이지 무침 하나로도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우기 정말 좋아요. 밥에 그냥 비벼 드셔도 최고랍니다.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.